거친 시골 안악 역할을 해서 이게 놓친 거예요, 저는. CF를. 좀 마음이. 어, 천호진 씨 아내 역할로. 맞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되게 얄미웠어요, 천호진 씨가. 우유부단해가지고. 옛날에는 대추나무 얘기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미워서 뭔가 나한테서 많은 걸 뺏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잃은 게 있으니까 얻는 게 있더라고요. 생활 연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딱 펼쳐놓으면 그 안에서 저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낯설어하지 않고. 그 연기만큼은 제가 얻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다시 또 CF 모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버니까 좋겠죠.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지금은 돈 되는 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 혹시 뭐 CF 친구에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어, 예, 준 씨. 정준 씨. 지금 찍은 적이 있어요? 네. 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얼마 전 찍었거든요. 근데 저 깜짝 놀라는 건요. 어떤 거? 저 김수현 씨랑 맥주 광고 찍었어요. 대박이죠? 엑스트라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제가 메인 여자였어요. 맥주 빈병을 그냥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은요. 빈병. 제 손목을 자꾸 이제 재활용하는 데다가 맞더라. 플래시하게 즐기고 개념 있게 리사이클할 시간. 악당 역할이네요. 악당이 아니죠. 저도 한 손목은 30번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김수현 씨한테. 저도 찍었어요. 아,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셔야지 CF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 발만 나왔어요. 근데 그 예전에 왜 발 모델, 그 구운 모델. 공기는 들어가고 뭐 빠지고 이런 신축성 있는 그 면이 있어요. 좋은 신발에는. 네. 그 원단 광고를 한번 했고요. 원단 광고. 네. 원단 광고요. 그다음에 조재인 씨하고 이제 TV 광고 한번 했었어요. 그 평면 TV인데요. 아, 약간 기억난다. 네, 그거 광고를 재현 씨하고 둘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광고 모델보다는 광고 감독으로서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런티도 엄청 세더라고요. 세죠. 최근에 러시아 광고 제안을 받았는데 개런티가 10억이었어요. 러시아에서요? 예. 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지점이 2만 개 있는 은행인데, 이렇게 디스커션을 좀 하다가, 제가 개런티가 너무 비싸서 5억으로 하자고, 제가 깎았어요. 오히려요? 예. 네. 깎아서 진행을 하다가, 저기 그 컨셉을 보내줘야 되는데, 컨셉 디스커션에서 제가 다른 제 스케줄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 광고 제안은 참 많았어요. 아이고, 프랑스의 유명한 석유회사도 이제 그 CF 제안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영화 감독에는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소홀해. 예. 그런 데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네. 아니, 태국에서 CF를 찍었는데 태국의 그 여성 모델과 함께 했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김태희 씨 같은 급이라고. 제품이 대우드란트였어요. 대우드란트. 땀이 많이 나도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안 난다. 네. 그래서 그 여성분이 와인을 이렇게 들고 계속 저희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냄새를 맡고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지니려고.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지니는 게 그렇습니다. 독특하네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준 씨는? 이준 씨도 아, 예, 저는 맥주 CF를 찍었었는데 저는 되게 옛날에 찍었어요. 데뷔하고 한 1년도 안 돼서 그런 CF가 들어왔어서 예. 와, 맥주 CF니까 이제 나는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을 됐어. 했었는데 역할이 개였어요. 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우 씨가 맥주를 들고 너무 좋다고 던져요 저한테. 그럼 달려와서 입으로 딱 받아요. 에이, CF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진짜 그런데 그걸 그래가지고 클로즈업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영상 한번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영상 보여주시죠.